여기는 신대방역 인근에 있는 지상층 원룸이고요. 건물 영식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리고 내부는 깔끔한 편입니다. 지금 요 건물에 방이 두 개 나왔어요. 두 개 나와서 하나는 전세, 하나는 월세로 주신다거든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전세 나가면 나머지는 월세,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전세로는 5,500입니다. 5,500이면 나쁘지 않죠. 전세 5,500이면 나쁘지 않고, 월세는 1,000에 40입니다. 월세는 1,000에 40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, 이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TV, 큰 TV도 있네요. 침대까지 온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길이는 이제 여기 이쪽 길이를 한번 제가 한번 자로 재보겠습니다. 여기 침대에서 여기 옷장까지는 2m 40 정도 나오고요. 옷장은 60cm가 조금 넘네요. 그러니까 총 3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벽걸이 에어컨 쪽 있는 데부터 이 옷장 벽까지는 한 3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옷장에서 딱 여기까지 재겠습니다. 거울 있는 세탁기 있는 데 빼고, 세탁기 있는 곳 빼고 요 길이만 한번 재보겠습니다. 요 길이를 약 2m 80 나오네요. 여기 옷장하고 여기 책상하고 거울 있고 딱 여기죠. 여기 세탁기 여기까지가 한 2m 몇이라 했지? 까먹었네 그새. 아무튼 자막으로 영상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화장실 공간하고 요 공간은 뺐어요. 뺐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